불섬 여행 이다섬. 전남 신안 어디쯤인가 1,004개의 다리 건너 있다는 보라섬으로 새처럼 날고 날아 출렁이는 바다의 퍼플교로 가던 날 추억은 또다시 보라색 꽃으로 피어 지친 발걸음 반기고 있더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약성서 열두 제자 이름으로 지어진 바닷가 아름다운 작은 교회들 썸티하고 12사도 순례길 걷고자 애썼지만 아뿔싸 조선의 백성임을 인정할 주민증을 입고 온 그 한 사람 까닭에 딴섬, 진섬, 소악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섬으로 가는 배를 타지 못한 채 아쉽게 반월섬으로 가서 바람도, 새도, 꽃도 보라색으로 물든 퍼플교로 갔다. 퍼플교에는 푸른 바다도 보랏빛 사랑에 빠지고 새들도 날다 멈추어서서 온종일 춤추고 있더라. 순간 어디선가 손잡고 다정스레 걸어가는 어느 노부부의 아름다운 뒷모습에 보이는 신비로운 보랏빛 벚꽃 한 송이 아름다운 노을빛 그 사랑 영원하기를 가슴으로 빌고 또 빌었다. 퍼플교 다리를 지나다 휘날리는 바람에 빠뜨린 멋진 모자 셀카봉으로 건져드리니 너무 좋아하시는 여행객들 웃음꽃 돌아오는 보랏빛 다리 춤을 추고 있더라. 퍼플섬 가는 곳마다 꽃잎도 지붕도 겉옷과 양말까지 모두 보라색으로 입으신 분들 여적이 모두 꽃으로 피었다. 퍼플 사랑꽃 설레이는 가슴으로 보랏빛 옷 입고 보랏빛 머플러 휘날리며 우리도 퍼플섬 여정이 환한 웃음으로 지나온 삶의 모든 슬픈 기억들 보라색 꽃으로 곱게 피었다. 매표소 근처에서 땀 닦으며 먹던 월낙지 볶음 요리 보라섬 돌아돌아 여행하다 지친 우리들의 눈뜨게 한 후 다시 바다로 가서 보랏빛 사랑에 빠졌다. 하얀 반달과 Thank you.
끝까지 긴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애청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유튜브 검색창에 이다선 힐링신앙송을 치시고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